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일단 섬이 요거는 제가 파밍을 했지 않습니까? 물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은 어차피 섬이 있는 거 알고 저기 섬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저거를 갔다 올 수가 있을까? 그게 고민입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섬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섬이 보이지만 섬에서 배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무섭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에요. 무섭단 말이죠. 일단 식량 최대한 챙기고 고등어까지. 못 돌아오면 이거 완전 요단강 건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과연 주스 그대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또 텐션을 올릴 수 있는 이유.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못 일단 집어넣고요. 로프가 모자라죠. 쓰레기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잠깐. 노를 저어서 갈까? 어? 아니, 노를 저을 게 아니라. 응? 어? 가능? 출발하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노도 하나 만들어 봐봐. 열심히 저어봐. 저선 보이죠? 저기. 요렇게 하니까 화면 위에 끝자락에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보이죠? 저거 먹고 뗀거 맞나? 왜 안 가지는 거 같노? 그런데 물이 반대로 흐르나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거 맞죠? 아닌가? 일로 가는 거 반대인가?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뭔가 반대로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물이?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뭐야, 이거?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쉣. 로프. 쉣. 잠깐만. 야, 이제 그만해 이거. 그만해. 시간이 없어. 아, 저 끝에 있는 섬못 가겠다 그러면. 너무 아쉬운데 이쪽 섬은 못 가겠네요. 이게 물살이 이게 아니었네. 애초. 일단 요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로프가 없죠. 이런 게임 내내 로프 부족. 물 먹고 물한번더 만들게요. 물 만들고 고기. 아하, 해류가 그 방향이 아니었네. 이럴 수가요. 나는 섬세개다갈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네. 일단은 이거 캘 거고 수박 넣어놔야죠. 모래는 일단 넣어놓읍시다. 나중에 유리 필요할까봐 해놓은 건데. 밥그릇 넣어놓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네. 쉣. 이거 재료가 스크랩, 로프 두 개, 판자 네 개, 볼트 하나라고? 볼트 줘. 너 그냥 있어라. 또 도끼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가야죠. 로프를 주변에서 구할 수 있나? 일단 버려봐. 주변 쓰레기 먹을 때만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이섬 가는 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주변 쓰레기. 빨리 나무 키워야 되긴 한데. 근데 지금 어차피 씨앗이 많이 없어서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구나. 아. 나무 키우는 그 작물 밭을 만든다 하더라도 씨앗이 없어서 조금 많이 만들 순 없어요. 어차피 많이 재배를 못함. 2층이 이러니깐 이거 원래 여기에 하나 더 연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 기둥 일단 이거 다 주워내고요. 섬이랑 좀 가깝게 됐네 내가. 배를 일단 섬 주변에 있는 거 다 먹읍시다. 쓰레기들. 저쪽에 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동력이 없어서 갈 수가 없네. 나중에 챕터 1 하고 나면, 챕터 1 끝나면 그거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엔진 같은 거 그거 있으면 저기 갈 수 있는데. 물살을 역행해서 갈 수 있죠. 엔진이라서 수레바퀴 같은 거 돌아가가지고 물살을 역행할 수 있단 말이죠. 연료만 넣어주면. 그거 만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물살을 거스를 순 없어요. 노를 저어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물살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아쉽구만. 와 근데 멀리서 보니까 내 배 괜찮은데? 나름 괜찮지 않나요? 뭔가 있어 보여. 그니까 좀 크죠? 사실 근데 속빈 강정이라 해가지고 옆으로만 큰 건데 옆으로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쪽에는 이제 사실 얇은 얇고 긴 거기 때문에 안쪽까지는 안 보면 겉으로만 봤을 땐 괜찮아요 나름. 됐고 모래도 이제 뭐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해조류 요거랑 해초랑 금속 광맥만 캐면 됩니다. 다른 건 불필요. 그니까 이 해저 심해 광맥 중에는, 여기 바다 속에서 캐는 것 중에는 이게 활 만들고 뭐 나중에 재료 다 구하고, 그니까 청사진 구하면, 스토리 진행하면 청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청사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다 얘가 필요합니다. 금속 두 개가. 그래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노가다가 노가다를 해야 나중에 섬 보일 때마다 어차피 뭐 이 섬에 있는 나무 캐려면 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 나중에 어차피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겸사겸사 하는 거죠. 구리 이거다. 그리고 이런 물속을 또 탐험해야 물속에 또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자에서는 레시피가 잘 나옵니다. 요리 레시피가. 그것도 수집하는 맛이 있단 말이죠. 레시피. 요리대를 꾸밀 수 있는 유일한 장식품 레시피. 거의 한 바퀴 돌았는데? 해초. 어? 오리발 나가리 됐네. 오리발 끝났네요. 여기 오리발 필요한데 답답하다. 그럼 뭔가 엄청 느리다 했어. 역시나 오리발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게 이래서 이따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오리발이. 됐어. 여기까지. 아 점토도 캐야 된다. 점토를 캐는 이유는 점토가
저 밥그릇 재료입니다. 밥그릇 만드는 재료. 그래서 점토를 캐야 돼요. 요리하면 요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죠. 그거 만드는 재료가 점토라서. 아, 이거 하나 남았어. 스크랩 하나 캐자. 그렇지, 갈고리 부셔버리고 스크랩 고리 만들어주고. 코코넛은 먹어도 됩니다. 잼 재료가 아니었죠? 올라가면서 수박이나 파인애플 있는지 보면서. 오케이, 수박. 꽃 같은 경우는 꽃은 염색하는 데 쓰는 건데, 꽃마다 색깔이 있죠? 염색하는 데 쓰는 건데, 염색은 나중에 염색할 수 있는 그 기계 만들 수 있는 청사진 지금 만들 수 있나 설마? 있나 본데? 이거는 근데 좀 나중에 모든 컨텐츠가 좀 후반 컨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거할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쁘죠. 그러니까 좀 킵해놨다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쓰레기 좀더뭐 없나? 쓰레기가 배 근처, 배를 기준으로 거의 나와서 안 보이네요. 스크랩 썼네? 갈고리 만드느라? 그럼 또 먹어줘야지. 항상 20개 채워놓는 꼼꼼함. 18? 바로 다음 섬 갑시다. 고! 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로프가 너무 없어요. 이제 이거 큰 작물밭 3층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물 심으려면 언제 만들지? 어디 걸었지, 이거? 아, 저기 있다. 여기 걸었구나. 그만 때려! 갑시다. 오리발 가능? 로프 있는데. 끈적이 세 개네. 가능. 오리발 만들어주고. 당장에 파밍이 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밥그릇 만들어주고. 밥그릇 여기 넣어놨나? 돌 넣어주고. 돌 빼봐. 이거 미리 만들어놔야 돼. 이걸 만들까? 아, 안 되네. 제길. 어둡다. 일단은 이어갑시다. 어둡구만. 이건 먹어야 돼. 그러고 판자, 돌, 파인애플이랑 이거 넣어두고요. 잼 만드는 재료. 망고가 안 나왔네. 우쌰. 그 식량도 구할 겸 낚시를 좀 해야겠다. 낚시. 낚시를 좀 해야겠어요. 이런 거 먹어주고. 어차피 여기는 걸리니깐. 생선이 좀 없죠. 이거는 먹을 수 있잖아. 안 되네. 어! 무슨 짓이야, 이거! 위험하게. 이게 아까 그 섬으로 지금 물살이 바뀌어갖고 가는 건가? 아니겠죠? 이거 물살 해류 뭐 관측기인가? 그거 만들면 알수 있긴 한데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물살 몰라도 돼. 그냥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 되죠. 몰라도 됨.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왜 이런 물고기만 나와? 어,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감자랑 무가 안 나오는데? 감자 필요한데? 맥이 좋아요. 맥이 구워 먹어야겠다. 나이스. 일단 맥이 좋아. 템창 차지하니까 빨리 구웁시다. 이거 그냥 다 주워 먹을 수 있겠다. 잠깐. 이거는 주워 먹을 수 없는데. 주워 먹고요. 안 되냐? 까비 아깝소. 아니? 우쌰, 가긴 어딜 가. 갈고리로 그냥 뒷목 잡는 거죠. 도망가려는 이 나뭇잎. 됐고, 낚시 좀 하고 미끼도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 지금은 제가 뭐지? 투척식 앵커기 때문에 일회용이라서 배를 쉽게 정박 못하는데, 고정식 앵커 만들면, 요거 만들면 그냥 이렇게 아이템 좀 많다 싶으면 멈춰놓고 상어미끼 던져놓고 파밍해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는 점. 경첩 하나 있을걸? 나이스. 못 줘봐. 이걸 이제 뭘 하느냐. 앵커 만들게요. 어? 잘못 만들었는데? 오, 개많아 아이템. 어, 그거 먹어 먹어 먹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 근데 이러면 너무 좁아. 안돼 부셔 이거. 너무 좁아. 안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플라스틱이 없네? 위에 개 많을 텐데. 잠깐 올라갔다 와. 물어뜯지 마라. 많죠? 플라스틱? 됐고. 요렇게 해서, 어, 이거 다 고정하려면 대비썸. 요렇게 해가지고 앵커 설치. 빠백드. 이제 씨, 어? 뭐 로프 없네 해가지고 배 정막 못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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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밥 먹어. 지금 굉장히 심시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요. 딱 뒤에 이를 내려가가지고 고정? 요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로.. 그걸 하나 만들까? 못이 없어? 만들면 되잖아. 요렇게. 아! 뭐야!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와, 안되노? 아, 이것 때문에 안되나? 아,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사다리가? 안 되나? 이런 씨. 안 되네. 이걸 세로로 해야 되나? 어유,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사다리 할라 했는데 안 되네요. 됐다 마 씨. 하지 마라. 안 해 안 해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혹시 섬 지나갔나요? 그리고 요거 더 만들어줘야 되구요.
강화. 두 개가 없어? 어? 제발. 망했다. 저거 물면 안 되는데. 저 비싼 거다. 그물 개비싼 건데. 두개 없나? 이 비싼 거. 제발. 상어야, 제발. 그냥 날 죽여. 날 물어, 그냥. 불안해. 저거 물면 안 되는데. 아우, 씨. 추리! 그만 물어! 내 모든 걸 투자한 건데. 내 로프 전부 다 투자한 건데. 성급했다. 없는지 몰랐어. 아, 안 돼. 아, 아까워. 내 모든 투자가 너무 아까워요. 안 돼. 나쁜 놈. 아, 저 비싼 건데. 이거 개비싸요, 이거. 만드는 비용이. 어, 금속 두개 많았는데 이거 다 고정하느라 몸 없어졌네. 짜증 짜증. 어쩔 수 없죠. 나쁜 놈. 섬이 보이면 이제 요거 이용해가지고 바람 방향 바꿔서 좀 이동할 수 있거든요. 섬이 근데 좀안 보이네. 잠깐 일단 이거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죠, 분명? 바로. 섬인가? 아닌데? 섬이 뭐 한동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지금 당장 뭐 크게 할 일은 없으니까 세월 낚으면 되거든요. 던진 건가? 이게? 어우, 잘 가고 있습니다. 이 파도 높아가지고 이게 다 이거 걸리겠구만 이거. 좋아 좋아. 뭐야, 안 던진 거네? 잘 걸리고 있어요.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지금. 이제 집만 좀더 보수 공사하면 되겠다. 세팅은 거의 끝났고. 이거 만드는데도 로프가 필요한데. 주식량 공급원인 이 낚시에도 낚시 때 만들려면 로프가 필요하니까 진짜 로프가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하네. 이런 로프가 너무 많이 필요해. 됐어 됐어 됐어. 물고기 굽고 있나? 그래 잘하고 있다. 로프 좀더줄수 있나? 저거 먹어야 돼. 어? 이거 안 던져졌다 이거 때문에. 내구도 아깝게. 이거 먹어야 돼. 잠깐만요. 우쉬. 안 되네. 여기서 여기. 우쉬. 우쉬. 끌고 왔고. 이거 끌고 와야 되죠. 우쉬. 레시피 좀 주면 안 되나? 나 레시피 모으고 싶은데. 근데 이번 쌤박은 레시피가 진짜 잘안 나오네요. 원래 쓸데없이 잘 나오는데. 5번. 둘. 셋. 고등어 올려놓고. 와, 모이는 거 장난 아니죠? 좋아요. 아, 오토 파밍 시스템. 오호라, 엄청나구만, 오토 파밍 시스템.
오호라. 만족합니다. 만족, 만족.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개고생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거는 그물에 안 걸리겠다, 이거는. 그렇지. 만족, 만족. 배달의 만족. 좋아요. 이거 하나 더 만들고. 요렇게. 하나 더 가능? 아, 뭐야. 아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없어, 로프가? 이 로프 부족난 언제쯤 끝날 것인가? 뭐야 이거? 우쌰. 이거 안 걸리겠네. 근데 섬이 안 보인 지 오래됐거든요? 나만 안 보이나? 오래됐어요, 섬안 보인 지.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섬이? 이상한데? 초반에 너무, 어, 저기 섬. 아, 섬 아니다. 상자 나오는 데네. 섬이 없는데? 뭐야? 상자 나오는 데죠, 이거? 그것도 괜찮. 저기서 마저 레시피 잘 나옵니다. 저런 상자 나오는데. 섬에 있는 상자보다. 저기가 더잘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만. 그래도 오늘, 아, 근데 오늘 3층까지 만들고 싶긴 한데. 진전이 좀 빨리빨리 안 되네요. 3층까지만 세팅하면, 이제, 구리, 저거 재련해가지고 스토리 진행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빨리빨리 안 되네. 고등어. 돌멩이 집어넣고. 겜자 집어넣고요. 오리발 있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이파리가 많이 나와야지. 이파리 필수. 잠깐, 잠깐, 잠깐. 바로 강화? 먹어야 되죠, 저거? 상자. 섬이, 이거 버그인가? 왜안 나오죠? 안 나온 지 좀, 많이 오래됐는데? 어이. 아니, 이거 어떡하나? 상어가 친구같이 느껴진다고요? 직접 플레이하면 다르실 겁니다. 이건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네. 플라스틱 왜 떠있냐? 내놔. 됐고. 직접 어려운 난이도를 해보면 상어가 절대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왼수죠, 왼수. 정확히는. 자, 이제 어차피 할거 없지요? 그러면은 3층 각 한번 잡아볼게요. 내가 원래 여기까지 만든다 했는데. 못 줘봐. 오케이. 판자. 판자 더 없나? 판자, 판자, 판자. 판자가 이제 또 모자라네. 아유, 근데 두 칸이면 안 되는데. 부셔. 또 만들어줄게. 한 칸이어야 됩니다. 저만의 어떤 심시티 상으로는 한 칸. 오케이. 됐어. 어, 이거 왜 아직 안돼 있노? 뭐야? 아, 여기에 없구나, 판자가. 됐지. 오케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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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섬 없죠.
로프도 없고요. 와 이거 이건 괜찮은데 수익률? 투자 잘했어. 뭐야? 아 템착 꽉 차. 제발 미안해. 이런 씨.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지금. 템 다 떨어지지. 빨리 이런 거 집어넣어. 시간이 없다고. 빨리 이거 오래 놔두면 사라집니다. 이거 상자 모양들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요. 다시 회수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 떨어졌잖아. 그렇지. 됐어. 플라스틱 일단 들어가 있어. 그렇게 먹었는데 또 로프가 없어? 빨리 3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땡겨봐. 됐죠? 한 칸 더. 이래야 제가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아무래도. 제발 오지마. 됐어. 상어 올까봐 무서워 죽겠네. 씨. 그리고 이거 제가 좀 패드로 플레이 해보려고 패드를 연결했는데 아직 패드 지원은 안되더라고요. 게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패드 지원 안되다니. 그리고 이거 한 칸. 오케이. 어? 잠만. 아 이게 맞아. 이래야 이렇게 가니까. 오케이 이게 맞아. 한 칸 더 늘릴 필요 없습니다. 어? 섬. 빨리. 그렇지. 이 방향으로 움직여. 가질라나? 모르겠네. 수거 한번 싹 해주고 쓰레기 수거하듯이 싹 한번 수거해주고 올라오고. 금속 광물 계속 만들어주고요. 물 채워서 물 마셔주고. 상어 미끼 있나요? 없죠? 로프 챙기고 상미 만들어주고 돌 집어넣고. 좀 더 가야 돼. 이제 템창 한번 정리해야겠는데. 여기 줘봐. 아마 여기 씨앗이 있을 텐데. 모험집. 그리고 플라스틱 20개 넣고 못 만들고 이거 집어넣고 판자 집어넣고 감자 14판 내놓고. 왔나? 거의 다 왔죠? 오리발 있나? 오케이. 이러면 닷 내려라! 닷을 내려라. 됐어. 파밍하러 갑니다. 저 판자 놓고 파밍 지금 할 필요 없긴 한데 잠깐. 그렇다면 중요한 건 판자 다 썼어요. 이거 한 트럭은 남겨놔야 돼. 판자 다 썼네. 그 많던 판자 다 어디로 감? 일단, 와 쓰레기 뭐야? 호기심 천국 이후에 최고의 천국, 쓰레기 천국이다. 뭐야 이거? 개꿀인데? 먹어. 상어. 간다. 오 엄청나요 쓰레기. 오리발이 있습니다. 우와 좋아. 배 위에서 봤을 때 엄청 많습니다. 강화해두면 상어는 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강화하는 거죠. 강화하는데 나름 고급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있어야죠. 판자 싹 긁어 모아야 돼. 일단 배 주변부터 먼저 긁어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멀어지면 얘가 안 오니까 배 주변에 있는 것만 좀 챙기면 빨리 미끼 물고 있을 때. 근데 섬에서 좀 가까이 됐네. 근데 이제 섬 지하 이거 물속 이제 파밍할 필요 없긴 한데 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파밍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하긴 해야 돼서 딜레마네. 이거 안 하고 그냥 빨리 다음 섬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래왔듯이 또 해초랑 금속 광물? 광석? 광물? 그거 좀 챙겨갈 것인가 고민입니다. 난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맨날 고민입니다. 네. 어, 이거는 쓰레기가 아니구나. 게임을 하면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 어, 너무 어두워. 모니터 가까이 얼굴 갖다 대야 돼. 이래서 제가 요새 거북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북목. 거북목이 되어가고 있음. 이게 현실감을 위해서 게임에서는 조금 어둡게 한 것 같은데 어두우면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노안인가. 근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러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럴 거야. 제가 게다가 색약도 좀 있어가지고 어두운 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야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친구가 인사하면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상태에서 인사하면 누군지 목소리로 구별했지 얼굴로 잘 안 보여가지고 목소리로도 잘 모르겠다. 니 누구? 해요. 가까이 가서 얼굴 보고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 섬, 그렇지, 너무 많은 섬이다. 개꿀. 수박도 있고요. 박수박. 지금이라도 기지개 펴라고요? 어. 아이고 죽겠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입버릇이 되어버렸어. 죽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몸 상태가 죽을 상태가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쟁이 죽을 것 같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어 뭐야. 어? 야채 스프 이거 조리법 없는 건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봐. 됐어. 또 제가 또 수집 욕이 있기 때문에 챙겨가야 됩니다. 어? 나무 또 있어? 나무가 또 있네? 너무 좋은데? 몇 개야? 저 어떻게 가지? 이게 아까 제가 나무 많은 섬이라고 좋아했던 그 형태의 섬이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 배치도가. 여기가 길이 아니고. 아! 다시 가야 되네. 쉣. 일단 상자 먹었으니까 바닷속에는 상자가 없다는 거. 파인애플 먹었고 수박 먹었죠? 그럼 더 없다. 저 나무만 캠 냅니다. 그럼 여기 섬은 끝. 이 어디? 어 여기다. 우쌰 우쌰. 잠깐 템창 풀이란 말이에요. 불안하죠? 어차피 떨어질 거 없네. 이거 14개고 오케이. 물에 뭐 있는데. 어차피 이래 된 거 챙겨갑시다. 그래
사람이 쉽게 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가자 가자 가자. 들고 가. 어? 이제 가리비를 좀 주워갈까? 근데 템창이 없네. 스킵. 가리비는 사실 구하기 쉬워서. 아 근데 섬마다 한두 개밖에 없긴 해요. 근데 또 새 둥지를 두 개만 만들면 또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먹으면 템창 남긴 한데. 그래 가리비 챙겨 두 개만. 가리비 이게 채팅창 올라오는 속도가 번저이 이제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두드러기처럼 느려졌단 말이죠. 아까부터 그랬는데 많이들 자러 갔거나 대기업으로 갔거나 떠나갔나 봅니다. 다들 어디로 간 것인가. 많이들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 시간 되면 그 어떤 게임을 해도 제 방에는 이제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노땅분들이 항상 많아서 이 우리 노땅들은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활발합니다. But 이 저와 같은 노땅들은 10시 되면 슬슬 지쳐요. 그게 뭐 군대 갔다 와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면 10시 되면 잠이 오긴 합니다. 저녁 한 지 얼마 안 되면. 그걸 떠나서 이제 이 체력적인 면에서 우리 노땅들은 어휴 뭐 제길 아깝다 떨어졌네. 지치는 타이밍이 좀 일찍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방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전형적인 노땅 방송이라서 제가 이 녹당 방송의 특징 채팅이 없어. 근데 이게 진짜 그 특징이 있어요. 녹당의 특징. 그러니까 이 1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빨라요. 이거 보려고 해도 캐치가 우리 같은 녹당들은 그 채팅장 속도를 따라가지도 못해 어차피. 근데 이 우리 같은 노땅 모임은 오히려 없죠. 뭐 참여하라 해도 참여도 안 하고. 오히려 인간 이 중도가 참 중요한데 중간이 참 중요한데 10대가 많으면 통제가 안 돼서 힘들고 노땅이 많으면 참여를 안 해서 힘들어. 관망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노땅이 되면 될수록 너튜브를 많이 봅니다. 왜냐? 너튜브는 참여를 안 해도 돼요. 이미 녹화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놓고 보다가 가끔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면 돼요. 그거는 좀 쉽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계속되는 채팅 저도 10대, 20대 때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면서 이젠 뭐 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튜브 너튜브 보면 댓글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어느 순간 노땅이 되니까 녀석들 아직 싸울 힘이 팔팔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구만 약간 이런 시야로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귀찮아서라도 안 쓸 것 같은데 서로 대댓글 달면서 싸우잖아. 보고 있으면 그것도 재밌어요. 나름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그 싸움 참여할 힘은 없고 그냥 관망하는 거지. 가장 재밌는 게 또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이 뭐야? 왜안 돼? 어 이거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데? 오 쉣. 이러면 이게 레시피가 좀 많아가지고 한 2까지 차거든요. 이러면 못 채워. 여긴 또 되네. 아 오와 열이 안 맞잖아. 이거 불편한데. 바로 옆에는 또안 돼. 뭐야 이거?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게임이네. 요새 또 프로 불편러들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저런 거 이게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우리 때는 뭐 저런 거는 그냥 뭐 그럴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다 넘어갔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들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내가 늙었구나. 이 또, 어? 뭘 그런 거 가지고 또 피곤하게 서로 싸우나? 이런 생각하는 거 자체가 아, 내가 늙었구나 싶어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구나. 아, 이거 가리비 2개 필요하다. 맞다. 3개 필요하다. 연구까지 해야 돼서. 아, 맞네. 연구를 생각 못 했네요, 제가. 이왜 나이 많으면 이좀잘안 싸우게 되고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럴 기력이 없어. 너무 슬프구만. 그럴 기력이 없다는 게. 일단은 이 섬은 파밍 끝났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고 이러면 이제 이것도 끝나요. 잠깐 준비. 얘 단이잖아. 안 돼. 바로! 그렇지. 이러면 이제 끝났고, 구리를 이제, 아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바닥. 끝. 굿. 이쯤 됐으면, 이것까지? 이러면 좀 답답해갖고 전 원래 혼자 할때안 만들었었거든요. 뭔가 답답하죠. 이거 올라갈 때 기분 탓인데 점프가 안 되니까 일단 스킵. 이것도 원래 한쪽만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양쪽 다 만들었고 이제 해야 되는 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와 임마. 어어, 안 돼. 부셔. 자, 스크랩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집좀 꾸미겠습니다. 이제 개수 딱 맞죠? 좋아요. 못좀 더, 못 완전 많아나. 스크랩 완전 많아. 대칭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아름다우니깐 이건 좀 천천히 합시다. 됐어. 여기다 이제 위에 나무를 쌓아야 되거든요. 요거 나무 바닥남 젠장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와, 이 완전 노, 이 이거 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이거 다 채우려면 노가다. 언제다함. 너무 제가 큰 그림을 보나요? 너무 큰가 그림이? 주제에 안 맞게. 나는 지금 어? 그림이 지금 이걸 그릴 그림이 안 되는데 너무 크게 그리나? 혼자 할때 이거 어떻게 했냐? 꾹 참고 하긴 했는데 그림이 너무 크네. 연어 내놔, 연어. 연어 어디에 있을걸? 이거 세 개도 괜찮. 너 들어가 있어. 아니, 연구대 어디 갔어? 아, 언제 넣어놨대, 내가? 좋았다. 보탑 치고. 도끼도 만들어야 되네.
나무 없죠. Shit. 어? Good. 볼트. 굿. 하나 예비로 만들어주고, 낚싯대도 만들어야 되는데. 쉣. 어? 없네? 또 모자라네? 에라이. 젠장할. 오케이. 올렸죠. 침실은 꼭대기층에 만들 생각입니다. 로열층에다가 제가 만들 계획이에요. 로프가 없으니까 낚시 그것도 못 만드네. 구리 슬슬 좀 만들어 볼까? 아, 여기 있구나. 구리가 아니라 구리 조각이었나? 뭐였지? 하여튼 이거 좀 재련할게요. 이거는 안 걸린다. 이걸로 던져야 돼요. 우와, 여기까지 가? 엄청 멀리 던지는구나. 갔다 왔던 섬이고, 저거는. 이거 초반에만 이거 피 있을 때 내려가서 상어 물리면서 파밍하는 거지. 중후반 가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 세팅만 갖춰지면 가만히 있으면 재료가 구해지는 거라서 시간 싸움일 뿐이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막, 응? 먹어야 돼 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부터 짓는 이유가 있거든요. 판자를. 이거 만들려고. 나무 좀 안정적으로 수급하려면. 이제 이거 다 만들었기 때문에 로프가 좀 원활하게 쓸수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약간 이쪽으로? 됐어. 그러면 저 섬으로 갈수 있습니다. 구리 두 개구나. 오케이. 이거 이제 연구해야 되고. 연구대. 아, 나 원래 연구대 3층에 만드는데. 꺼내. 어쩔 수 없잖아. 여기 잠깐 만들겠습니다, 다시. 구리 두개 연구하면 이제 요런 것들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스토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들어가 있어, 구리죽애들. 그러고 나와. 걸거치니까 나와. 들어가 있어. 거기 다 왔지? 닻을 내려라. 오, 제법 많이 모였는데, 그래도? 오, 이 수집할 때 제일 기분 좋아. 그러고 낚시대 바로 만들고 돌멩이 집어넣고요. 돌멩이 무쓸모거든요. 감자 나무판자 모으고 플라스틱 집어넣고 옷도 집어넣고 잠깐 낚시 한번 때리고 이 쓰레기 한번 다 먹고 저 나무 캐고 캠페인은 언제 하냐고요? 캠페인이 뭐예요? 스토리 말하는 겁니까? 스토리는 이제 슬슬 해야죠. 이제 3층에다가 제가 나무만 심으면 스토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시작하는 동안에는 사실 파밍하고 이런 거 귀찮거든요, 제가 사실은. 할때한 번에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스토리 할 때는 섬 나와도 있지? 막 바다 들어가서 고 파밍해서 파밍하고 이런 거는 큰 섬 나왔을 때 보통 하고 작은 섬은 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그때 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더 안 하려고. 그리고 오늘 좀 오늘은 하루 노가다 위주로 하고 내일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 맞추는 거죠. 번갈아 가서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난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면서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쫙 해야지 해놓고 이렇게 말면 뭐 하다가 말면 까먹기도 하고 난잡하고 이래서 계획을 짜는 거죠. 주스 넣는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막 하는 것 같이 좀 보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려움 난이도 초반의 고통 보셨죠? 다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헤쳐나가느라 이게 다 고통의 흔적입니다. 고통의 흔적, 이 노가다의 흔적. 아, 귀차니즘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게임할 때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 그러니까 나 혼자 할 때는 천천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이거 다 만들었거든요. 혼자 할 때 아무렇지 않았어. 밤새면서 막 만들었는데. 근데 좀 이 방송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루즈한 타임이 생기면 제가 불안합니다. 어? 사람들이 루즈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는 좀 안 해요.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강박증 생깁니다. 진짜 일단은 고기 먹고. 어 근데 왜 이 미끼 이게 낚시터가 좋아 낚시대가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안 나와. 이런 것만 나오죠. 어 이거 미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낚시대가 안 좋은 거를 쓰면 내구도가 작아가지고 로프가 빨리 닳거든요. 내구도가 작다 보니까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럼 로프가 계속 8개씩 6개였나? 너무 부족해요. 어이 고등어 그만 나와요. 고갈비 먹고 싶다. 맛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소스 주거든요. 간장 소스였나? 그거에 찍어가지고 소주랑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근데 고갈비가 갈비인 줄 알았어요. 원래 고등어인 줄 몰랐음. 그거를 26살 땐가 7살 때 처음 먹어보고 그 이후로 먹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고갈비 뭔가 고급스러운 갈비인가? 뭔가 품격이 높은 고품격인 혹은 높은 갈비니까 높다는 건 품격이 좋다 등급이 좋다. 어? 갈비 등급이 좋은 걸 말하는 건가? 그렇게 추측만 했지 뭐 먹어본 적 있어야지 뭐. 들어본 적도 잘 없어서 솔직히 몰랐었어요. 그래 보면 이제 그게 또 어리다는 증거기도 하고 잘 몰랐으니까 어리니까 잘 몰랐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경첩이 어디에 있을 텐데. 그렇지 로프가 없네. 쉣.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일렬로 제가 정렬할 생각입니다. 어? 맞 여기네. 떨어질랑 말랑 생선 모음집 다 들어가 있어. 끈끈이 너 끈끈이도 로프 필요한데 로프가 없네. 이거 오리발 만들려면 로프 필요한데 로프가 없네요. 하 이런 일단은 물을 좀 채워봐라.
연어도 봐. 하나 구워놓고 이제 쓰레기 버리 버리는 게 아니라 어 뭐야 어제 여기 엄청 많았는데 뭔가 좀 사라진 것 같아. 왜 그래? 우샤.